오늘도 멀지 않은 곳 인천에 있는 청라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요.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청라호수공원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청라호수공원은요, 생태존, 전통존, 예술존, 그리고 레저존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존으로 나뉘어져 있고요. 호수 중앙에는 세 가지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그런데 일단 전통존부터 보실까요? 저는 전통존에서 커널웨이를 잠깐 맞이하고요.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예술존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.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한 나머지 어쩔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고요. 전통존과 예술존만 소개해드리는 거 조금만 양해해주세요. 역시 예술존으로 넘어와서 그런가요?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,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? 여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면 갖가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곳으로 오셔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진정이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오시는 것 정말 강추입니다. 청라호수공원에 나와봤는데요.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좀 더 연장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막혀 있어서 앉으실 곳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. 다음엔 또 어떤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지 모르겠는데요. 다음 시간을 기약할게요.